이하늬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만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 제품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양손에 딱 드시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아침을 못 드신 분들 많으세요. 약주 딱 드시고 화이팅하는 모습, 왼쪽부터 한번 포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도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른쪽 보시고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하늬 씨 평소에도 아름다우신데 오늘 더욱더 우리 아몬드 브릿지와 함께해서 그런지 더욱더 이 건강한 매력이 돋보이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새 새로운 작품 준비하면서요. 열심히 몸도 만들고, 네, 조금 휴식하는 휴식을 네. 취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관리를, 몸매 관련한 비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이 질문을 평생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니 씨처럼 예쁜 몸매를 또 건강한 몸매를 만드실 수 있는지 노하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들수록 나이를 들고 있고 나이를 먹고 있고 해서 점점 더 영리한 방법으로 더 어떻게 보면 샤프한 방법을 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저 스스로를 거의 생체 실험하다시피 많은 실험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말 운동은 놓지 않고 있어요. 식단이 만약에 조금 들락날락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하는 스케줄이라면 몸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식단도 정말 건강하게 먹지 않는 것보다 어떤 식단으로 질과 양을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먹느냐가 저에게도 역시나 화두이기도 하고 네,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봅니다. 네. 지금 몸을 한창 건강한 몸 과 아름다운 몸이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늘 느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비단 뭐 살을 뺀다 이런 아주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라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 한번 흐트러진 식단을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사실 아몬드 브리즈를 다이어트 시작하면 손에 떼놓지 않고 나오기 전에는 아몬드를 제가 갈아서 집에서 만들어서 이 아몬드 음료를 먹었었는데 그런 수고와 노고를 덜어준 아몬드 브리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엉덩설안에 와주신 기자님들과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